왜 갑자기 두산 그룹주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두산 그룹주들이 심상치가 않다는 우리 신 소장님의 판단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사실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날이잖아요.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주식들도 오늘 상당히 뛸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두산 그룹주를 특별히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분명히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아니 뭐 심상치 않다는 거는 뒷북일 수 있는 말이고요. 아 오늘 카라 괜찮죠? 이게 왜 맨날 붕 떴냐면 소장님은 늘 존재 자체로도 빛이 납니다. 카라 따위 의문이 문제가...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에? 어제 막 스태프분들이 들어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붕 떠 있는 게 이게 단추 구멍이 안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손가락을 막 껴서 넣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도대체? 치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노출을 안 시키려고 예쁘게 하려고 만든다 본데 엄청 불편해. 그리고 어제 밖으로 내주세요, 제발. 그 저기가 우리 AD 친구가 온 건 방송 욕심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선생님 아무 잘못 없죠. 그런 자유스러운 방송 좋고요. 아 네. 두산 그룹 이미 떴는데 예, 너무 예. 워낙 핫 이슈더라고요. 네. 일단 두산중공업이 두슬라라고 별명이 붙으면서 미친 듯이 갔고 그다음에 지주회사인 두산이 목표 주가가 15만 원짜리가 나오면서 지금 10만 원인데 완전히 황골 탈퇴 맞나요, 근데? 네, 황골 탈퇴. 황골 탈퇴가 틀린 말이죠. 황골 탈퇴 지금 저희 탈퇴가 맞아요, 탈퇴가 맞아요? 저희 황골 탈퇴입니다. 앵커님한테 여쭤. 네. 맞죠? 네. 맞춤법을 잘 아시니까. 네. 탈퇴가 맞는 거죠? 제가 계속 발음을 어렸을 때 탈퇴라고 했던 거. 아, 탈퇴라고 하셨던 그룹을 탈퇴하는 거죠? 네, 탈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국어 시간도 잠깐 있었고요. 네. 그래서 두산 그룹이 다들 지금 인정을 하더라고요. 야, 완전히 지금 부실 털어내고 변신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두산 그룹이 약간 삽질을. 실제로 삽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아, 네, 삽을 굴삭게 했죠. 좀 그랬어요, 제 생각에. 삽을 만드는 회사가 삽질을. 일단 지금 롯데칠성의 처음처럼 원래 그게 그 두산이 옛날에 산소주를 만들었거든요. 산 그려져 있던. 80년대, 70년대 후반생들 아실 거예요. 대학가에서 그때 그러니까 차민술이 압도적인데 산을 마셨는데 산이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소주 이름이 산이에요? 두산이 산을 포기했어요. 소주 이름이 산이에요? 모르신다고요? 저거 어떻게 합니까? 한라산이든가? 아니, 두산, 어쨌든 산소주를 버렸고요. 산이에요? 산소주를 버렸고. 뭐? 자, 버거킹도 버렸죠. 버거킹 버렸어요, 두산이. 그리고 면세점을 했는데 두산타워에 면세점도 잘 안 돼. 두산타워에 새벽 2시까지 하는 면세점. 왜냐면 두타가 동대문의 어떤 그런 상징, 특이성. 그래서 면세점에서 최초로 2시까지 한다. 네. 송중기 씨 막 모델로 해갖고 막 그 세워놓고 근데 안 되죠. 완전히 그랬잖아요. 지금 삽질. 롯데 아니 무조건 면세점은 소공동이에요. 소공동. 소공동 아니면 안 돼요. 두산 동대문이든 하나그룹이 했던 63빌딩 있는 여의도든 안 돼요. 거기가 위치상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다가 그것도 약간 또 잘못 길을 들어섰죠. 그거 폭 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팔아넘기기 시작해서 지금 두산타워 두타를 팔았어요. 그거를. 두타를 8천억 원 받고 팔았어요. 두산타워를. 그다음에 두산솔루스. 얘네 동박 만드는 동박.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동 얇은 박 만드는 회사. 그거 팔고 모토롤 비즈라는 걸 또 팔았거든요. 이건 방산산업하는 회사. 팔았고 두산인프라코. 지금 이제 현대건설기계 거의 마무리 단계죠. 8,500억 원. 자, 이걸 다 갖다 팔았어. 이걸 왜 갖다 팔았냐면은 유동성 위기가 온 거예요. 유동성 위기가. 그래서 두산그룹 유동성 위기가 왔는데 거기에다 결정타를 날린 거는 갑자기 탈원전을 한다고. 그 막 원자력 발전의 그 무서움이 그 나오는 판도라 영화를 막 대통령이 시청하면서 뭐 눈물을 흘렸다. 그게 상징성이 되면서 뭐 탈원전 정책 또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어떤 그 있었잖아요. 충돌도 있고 막 어쨌든 시끄러워서 막 태양광 풍력으로 간다 이러면서 지금 또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 지금 대선 유력 주자 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영화에서 보는 것만큼 원자력이 위험하지 않다. 이 발언을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그럼 이 지금 탈원전 정책이 또 원전으로 가버릴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두산한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한미 정상회담 때 뭐가 떴냐면 소형 원전. 근데 소형 원전 기술이 맞습니다. 얘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두슬라가 된 거예요. 두산중공업. 네. 어쨌든 그 정치판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나쁠 게 없다, 얘네는.
왜냐하면 수소 그리고 해상풍력으로 갔지만 해상풍력도 얘네가 1위예요. 지금 두산이. 해상풍력으로 갔지만 소형 원전 기술이 또 있어서 원전을 아직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이 막 바뀌더라도 이걸 병용해서 가면 둘 다 먹는 거죠. 원전도 먹고 풍력도 먹고 수소도 다 먹는 거죠. 그래서 다 좋은데 어쨌든 이런 지금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다 팔았다. 그리고 다 판 다음에 이 자본을 가지고 핵심 앞으로 나갈 비전만 세팅을 했다. 근데 예전에 말했던 뭐 산소주, 버거킹, 두타 면세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딱 뭘로 했냐면 수소 집중하는 것. 네. 해상풍력, 네. 소형 원전, 네. 그리고 기계 네. 딱 요 정도로 압축시켜 놨어요, 지금. 완전 그래서 두산그룹이 이제 네.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예요. 헤매지 않고 네. 딱 집중을 하는구나. 게다가 신재생에너지라는 신성장 동력을 다 갖추고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50대가 역시 빨라요. 제가 뭐 50대요? 70, 80대 분들의 어떤 경험이나 연륜 이런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정용진 부회장, 박용만 회장 님이신가요? 부회장? 회장님께서는 회장님이신가 부회장이신가요? 이미 지금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아, 은퇴하셨죠? 네, 네. 그 뒤에 누구죠? 어디? 은퇴를 하셨나요? 어느... 박용만 회장님? 예, 예. 은퇴를 하셨죠. 아, 그래요? 네. 두산그룹 회장님 누구세요? 두산그룹 회장이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정의선 네. 회장님. 네. 자, 보면 다 50대가 재벌 3세가 들어선 뒤에 네. 엄청 빠르잖아요. 정용진 부회장도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막 갑자기 휴재를 인수한다고 하고. 갑자기 막 무슨 저기 스타필드 이외에 이제 경쟁력 갖추고 야구단을 인수하고 빠르잖아요. 정의선 회장도 지금 빠르잖아요. 빨리빨리 뭐 하늘을 나는 UAM을 네. 2025년까지인가 출시해서 하늘에 날아다니게 하겠다. 빨라 의사결정이.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50대 초반에서 후반 재벌 3세가 CEO를 맡으면서 의사결정력이 빨라지고 빨리빨리 안 되는 거 쳐내고 비전을 빨리빨리 도입해서 새롭게 바꾸고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바꾸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기업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활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네. 최적의 조건이 된 거예요. 네. 그 서로가 친하잖아요. 옛날처럼 막 경쟁하고 이러지 않고 맨날 같이 만나잖아요. 네. 만나고. 그리고 옛날에 뭐 신세계 오늘 얘기할 건 아닌데 정용진 부회장이 네이버를 찾아간다? 이거 옛날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친환경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협업이 절대적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도 뭐 현대차를 비롯한 SK, 뭐 LG 다 같이 만나서 친환경 생태계를 구성하겠다는 컨소시엄도 긍정적인 구성이 된 바 있습니다. 긍정적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산은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끝내고 이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다. 네. 두산 그룹주의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핵심 네. 회사로 떠올 그런 상장 기업은 그래서 가장 핵심으로 떠오를 거? 자, 이 다 파는 와중에서 팔지 않은 게 핵심이겠죠. 그렇죠? 여전히 자, 가지고 있는 회사. 두산중공업이 네. 그렇게 위기를 겪고 인력 감원을 몇천 명이 지금 나가셨어요. 돈을 받고 나가셨어요. 뭐 그거 가지고도 이제 뭐 그게 여기에 많았죠. 이제 예. 이게 여기에 자꾸 이 이슈가 너무 이게 정치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이기 때문에 하도 지금 뭐 욕도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를 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킨 거잖아요. 지금 다 팔면서 두산중공업에 수혈을 한 거잖아요. 두산중공업을 안 버려서 결국 성공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공은 완전 성공은 아닌데 탈원전 정책에 맞춰서 변신을 시켜놨잖아요. 일단은 수소나 풍력 에너지 해상 풍력으로 변신을 시켜놨어요. 틀을 일단 변신.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중요 핵심 회사인 게 그 공원이 됐고요. 그 나머지는 다 팔았잖아요. 두산타워, 두산솔루스, 두산인프라고 모트롤 비지. 이게 뭐 중요도가 완전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완전 떠오르는 말씀이십니까? 두산 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다 네. 팔아서 수혈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의 또 회사. 네. 항상 말썽꾸러기. 저거 왜 인수해? 제정신이야? 했던 밥캣. 이게 핵심으로 떠오른다. 지금. 밥캣을 인수해서 두산 밥캣이 되었죠. 그 인수할 당시에 2017년에 아니 미국의 저 무슨 굴삭기 중장비회사를 왜 인수를 하는 거야? 네. 도대체? 네. 저 많은 돈을 주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저거를 왜 하지? 그래서 실제로 인수를 하고 201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완전 그쵸, 힘들었죠. 건설 경기가 다 죽어가지고 밥캣이 실적이 악화되면서 저거 보라고 두산은 손대는 것마다 저러네.
어? 면세점부터 왜 이러는 거야? 이랬잖아요. 근데 두산밖에 이번에 안 팔았어요. 매각을 할 때 두산 퓨, 저기 뭐야? 두산 솔로 수도파고 다 팔았는데 지금 남겨놓은 게 두산 퓨얼셀 그거 수소 에너지 관련하고 두산 바켓 이걸 안 판 거예요. 네. 이걸 안 판 거예요. 그래서 왜 두산 바켓을 안 팔았을까? 두산 인프라 코어를 팔았잖아요. 근데 왜 바켓은 안 파냐 이거죠. 두산 인프라 코어도 팔았으면서 지금 중국의 굴삭기 시장이 좋아서 현대건설기계 실적이 좋고 두산 인프라 코어도 실적 회복이 되는데 왜 두산 인프라 코어를 팔고 바켓을 안 팔았나? 바켓이 핵심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이제 지주에서 두산이 있고요. 중간 허리에 두산중업이 이걸 못 판 거예요. 허리가 있어, 허리에 있어서. 그다음 밑에 두산 퓨얼셀과 두산 바켓이 받치는 구조. 네. 요게 이제 개미로 따지면 머리, 허리, 다리 요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두산 퓨얼셀과 두산 바켓 얘네가 굳건한 다리 역할을 해주고 두산중호 허리로 보낸 다음에 두산이라는 머리가 튼튼해지는 이게 세팅이 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두산 밥캣 얘네가 중요해져. 오늘은 두산 밥캣 얘기이기 때문에 아. 퓨얼셀 얘기 안 하고 밥캣. 결국 그 이게 재무 구조를 재편한 이후에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에 핵심 회사로 떠오르는 두산 그룹 내의 상장사는 두산 밥캣이다라는 의견이신 거군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핵심 회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게 업황도 좋아요. 업황. 예를 들어 그 옛날에 그 초창기에 대동 얘기했었는데 엄청나게 가버렸더라고요. 예전에 대동공업이었죠. 지금 대동이라는 기업이 그때 저희가 아마 7, 8천 원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11,000 원을 갔어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때 11,000 원을 갔어요. 지금 상장사 대동. 네. 11,000 원을 갔는데 이게 그 미국의 농기계 회사 얘기하면서 대동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농기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두산과 밥캣은 미국의 그 밥캣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거잖아요. 근데 이 두산 밥캣 지금 현재 매출 중에 70% 이상이 북미에서 나와요. 지금. 근데 북미에서 나오는데 주로 판 게 뭐냐면 자, 두산 포스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두산 포스트에 있어요. 거기에 이 미국에서 그 꿈 꾸시는 분 계시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읽어가지고. 네. 베네수엘라 분 안 계시겠죠? 아, 계실 수도 있나? 막 이름이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그 중남미 분들을 부리시면서 그 과수원에서 네. 과일이나 수확하고 이런 삶을 원하시는 분 계세요. 계시겠죠. 네, 성공해가지고. 네, 귀농을 원하시는 그러니까 그 직접 그런 걸 봤어요. 갔더니 네. 한인이 농장 주시고 네. 밑에 이제 베네수엘라나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국적 불문 국경이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국적 불문하고 뭐 네. 누구든 함께 일할 수 있는 하여튼 거 근데 이게 왜 더 촉발됐냐면 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미국은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 빼고는 다 그 전원주택 아니면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거기 건설 경기 그거 할 때도 우리나라 막 아파트 지수 보잖아요. 거기는 단독주택 그 지수가 그거예요. 건설 경기 지수 그거 활황을 보는. 네네. 그래서 이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산 거예요. 이 두산 포스트에서 올려놓은 게 뭐냐면 아. 두산 밥캣에서 아. 하는 것 중에 예. 이 3대는 필요하다. 만약에 미국에서 농장주를 하시거나 네. 전원 생활을 하시려면 네. 3대 필수 아이템이다.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픽업 트럭, 두 번째가 트랙터, 세 번째 그림이 로더예요. 이 뭐냐면 픽업 트럭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무슨 농기계 같은 거 사서 오는 거죠. 매장에서 사서 싣고 오는 거예요. 이제 오면은 이 트랙터로 뭐하냐면 트랙터로 흙 자갈 같은 거 뿌시고 막 그 거름 같은 거 퍼오는 애예요. 그 이 로더는 뭐냐면 로더는 여기 팔 관절 달려 있잖아요. 이거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가지고 다른 데다 올려서 쌓는 애.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있으셔야 미국에서 농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걸 주력으로 한 애가 누구다? 이 뒤에 트랙터랑 로더 바로 두산 밥캣. 요거예요. 그래서 특히 트랙터 중에 작은 거, 콤팩트 트랙터, 두산 밥캣이 요거를 제일 많이 파는데 이게 잔디 깎고 이 마당에다가 조그만 그 과일 같은 거, 열매 같은 거 키우고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카지노 게임을 즐기던가 아니면 밖에 나와서 이런 농경 생활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계속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 팔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두산 바켓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스테이츠빌에 공장이 있는데
이거를 증서를 한대요. 증서를 한다는 건 뭐죠? 장사가 안 되는데 증서를 하는 바보가 있나요? 없죠. DBI 댁이 왜 증서를 자꾸 생각을 할까요? 하진 못하지만. 밀려드니까. 가동률이 100%니까. 그래서 얘네가 내년 5월에 완공 예정인데 이게 합의 파머라고 그래. 합의 파머. 합의 파머. 농부인데 합의예요. 합의. 앞에 취미. 취미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뭐로 하고 싶으시죠? 자, 취미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다. 그래서 여기를 공략하기 위해서 두산마켓이 콤팩트 트랙터 아니면 굴착기 중에서 또 소형 굴착기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로더도 소형 로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엄청 잘 돼가지고 공장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동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나라에서 대동 옛날에 대동공업이 농기계의 최강자잖아요. 콤바인, 트랙터, 뭐 소형 굴착기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농업이 농부들 아니면은 귀농하신 분들만 하던 거에서 하비 파머, 미국은 취미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걸 왜 두산 인프라코어는 팔았는데 두산 밖에서는 안 팔았냐? 두산 인프라코어는 어디 걸 만드나요? 대규모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거기에 볼보도 있고, 그렇죠? 볼보 있고, 현대중공, 현대건설기계 거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 굴삭기가 있어요. 거기 들어서 거대한 건설을 하는 커다란 굴삭기를 만드는 업체고요. 두산 바켓은 이렇게 소형으로 만드는 거라 우리나라에는 농장이 없고 우리나라 다 아파트촌에 사는데 이게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산 바켓이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산은 두산 바켓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그런 대형 굴삭기 만드는 건 현대건설기계에 넘긴 거죠. 이쪽이 지금 계속 크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지금 플러스 알파로 뭐가 생겼냐면 아까 이 두산그룹의 매각 과정 중에서 뭘 했냐면 두산에서 그 산업 차량을 만드는 두산 산업 차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거를 분할시켜가지고 두산 밥캣에다 갖다 붙였어요. 바로 언제? 이틀 전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전에 보세요. 트랙터랑 로더 만들죠. 근데 여기다 지게차까지 이제 만드는 거예요. 지게차. 지게차는 뭐냐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우리 물류 공장 가면 쿠팡 같은 데 가면은 무거운 거 들어 올려가지고 이동하는 거 그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는 물류 기계 쪽까지 이제 포괄하게 되는 회사가 된 거죠. 두산 바켓은 더 다양화된 거죠 아이템이. 네. 네. 그래서 두산 바켓이 예. 이제 두산 중업 두산으로 이어지는 네.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는 중추 회사가 된다. 두산 네. 인프라코어도 나가는 마당에. 두산 바켓이 이제 더 중요도가 높아진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미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 그렇죠. 북미 경기에 연동되는 거를 예. 하고 싶으시면, 예, 미국 회사를 직접 사도 좋은데, 네. 양도소득세가 있으니까 예. 두산 바켓에서 사는 게 낫다. 아, 지금 미국 주식을 다 하시는 시대에 무슨 양도소득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커요. 서학개미가 몇 분이나 계시는데. 아니요, 그게 커요. 자, 지금 네. 삼성전자 실적이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아, 진짜.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것. 이 서프라이즈예요. 소장님. 서프라이즈 나왔네. 예.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부인하시는 소장님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얼마 나왔다고요? 12조요. 그 시장 예상치가 한 10조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예상치가 중에서 가장 높은 상단 정도가 노무라증권에서 얘기한 11조 5천억 원 정도였었는데 이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치가 나왔습니다. 2분기 잠정 연결 매출액이 63조 원,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 실적 전망치가 한 10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인데 이것보다 거의 14% 정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2분기 연결 매출액 63조 원, 영업이익은 12조 5천억 원을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자, 잠시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수장님? 네. 투자 의견 있으십니까? 아직 모자라요. 응? 네. 아직 모자라요. 제가 보기에. 아, 모자라요. 2018년에 네. 2018년에 예. 연간 영업이익이 예. 58조 8천억 원이 나왔어요. 예. 이번 연도 예상치가 그거보다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지금 이번 연도 예상치가 49조로 나와 있거든요.
2018년보다 영업이익이 거의 1조가량이 안 나오는데. 연간이요? 아직 연간 집계 그러니까 연간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안 나왔는데 자. 주가는 2018년보다 높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지금 2분기까지 나왔잖아요. 자,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셔서.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는 맞네요. 여기 2021년.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오늘 어떤 유의미한 행보를 보일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